이소낙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써랑썰레가 메인 콘텐츠가 되기 전부터 유튜브를 챙겨봤던 청자입니다. 매일매일 써랑썰레를 라디오 삼아 일을 하다가 여름이기도 하고 소름 돋았던 일을 한번 적어보려고요. 때는 더위가 한 걸음 물러나기 시작하는 10월쯤. 당시 입대하기 전까지 하나로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저는 팀장님의 부탁으로 연장근무를 하고 22시가 살짝 밤 10시죠. 22시가 살짝 넘어 이미 깜깜해졌을 때 짐을 챙겨 퇴근을 하기 위해 마트 정문을 벗어날 때쯤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엄마 이제 집 들어가는데 어디야? 연장근무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아직 집 안 들어갔으면 같이 들어가려고 전화했지. 기다려, 엄마가 데리러 갈게, 라는 내용의 전화였고, 15분 정도 기다리니 어머니가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어머니 엄청 자상하시네, 밤 10시인데. 퇴근길에 차에서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벌써 아파트 단지 주변 공용주차장에 도착.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저랑 나이가 같은 아파트로 오래전에 지어졌는데 당시 산을 밀고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이 없고 지상주차장도 경사져 있고 대각선 주차를 해야 되는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인 주차장이었고 이미 늦은 시간대에 가면은 자리가 없을 확률이 100%였기 때문에 주변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5분 정도 걸어서 집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 동에 도착 후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저기 입구에서 누군가가 뛰어오는 게 보여서 아, 저 사람도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엘리베이터의 열림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주었죠.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어머니, 저, 그리고 모르는 아저씨 한 명 이렇게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사는 층이 6층이었는데 뒤늦게 엘리베이터에 탄 아저씨가 층을 안 누르는 거예요. 같은 층 사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 사람을 한번 쓱 쳐다봤는데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최근에 이사 왔나? 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연달아 발생했죠. 어느덧 엘리베이터는 6층에 드디어 도착했고 저랑 어머니는 내렸는데 그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니 뭐지,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집으로 걸었죠. 제가 사는 아파트는 옛날에 지어진 복도식으로 호수가 쭉 이렇게 복도 따라서 있는 아파트라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센서 등을 지나 조금 가야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랑 어머니가 센서 등을 지나자 불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것이 주변시로 느껴졌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저희가 지나온 길에 센서 등이 다시 켜지는 게 주변시로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센서드가 갑자기 왜 켜졌지? 지나온 센서 등 쪽을 쳐다보니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탔던 아저씨가 벽에 몸을 바짝 숨기고 목이랑 얼굴만 빼꼼 내밀고 저랑 어머니가 들어가는 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뭔 소리야 이게? 이러고 있는 거야? 까꿍. 저는 너무 놀라서 너 뭐야! 하고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곳에서 가만히 저희를 지켜볼 뿐 도망가지도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는 어디서 그런 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잡기 위해 몸을 비틀려는 중 순간 어머니가 제 손을 확 잡아서 집으로 들어와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고 커튼까지 확 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어봤고 좀 진정을 하신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쉬는 날마다 혼자 등산에 가실 정도로 산을 좋아하세요. 사건 며칠 전, 어느 날과 다름없이 아파트 뒷산으로 출근 전 아침 일찍 등산 겸 산을 오르시던 어머니는 그날 웬일로 중턱 쉼터에 사람이 앉아있더랍니다.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희 어머니는 그 사람한테 말을 걸었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출근 시간이 가까워서 빠이빠이 하고서 인사하고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보면 이상할 게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며칠 뒤 어머니께서 일하고 계신 학원 CCTV에 찍히게 됩니다. 엥? 어머니께서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계셨는데 한 학생이 가방에 있던 학원비가 사라졌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해서 CCTV를 돌려봤는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바로 얼마 전 아파트 뒷산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던 그 사람이었고 어머니께서는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은 할머니와 둘이 사는 학생이었고 핸드폰으로 이체하는 것이 어려워 학원비 납부할 때마다 학생이 직접 돈을 학원에 갖다 주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한 어머니는 자초지정을 설명하시고 경찰은 일대 CCTV를 확인하고 연락하고 오겠다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글 처음으로 돌아와 제가 엘리베이터를 잡아줘서 타게 된 그 아저씨가 바로 어머니랑 뒷산에서 처음 만나고 어머니가 일하는 학원까지 쫓아와 돈까지 훔쳐 달아난 그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 손을 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온 이유도 어머니는 옆에 서 있던 그 아저씨 주머니에 있던 빨간색 과도 손잡이가 살짝 보였고 혹시 갔다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겁나서 막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상황을 설명하신 어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그 사람을 찾지 못하고 당분간 이 일대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계속 어머니를 따라다녔던 그 스토커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순찰을 도던 경찰에게 잡히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 스토커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주소지도 저희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엄청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파트 근처에서 잡혔다는 이야기는 계속 어머니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 이후 저는 혼자 집에 들어갈 때도 계속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고, 저녁 시간까지 늦게 일하다가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시는 날에는 시간마다 어머니께 연락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름돋고 충격적인 일이었으니까요. 모두들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들 조심하시고, 불가피하게 늦게 귀가하시게 된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블랙박스 CCTV 봤는데 뭔 범죄냐고 생각하다간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만일 이 글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군대에 있었을 때 참모장님도 답이 없다고 말씀하신 폐급 오보다 폐급 후임과 말년에 막고라 승리하여 저는 포상륙일 2박 3일 폐급 후임은 14박 15일 휴가 잘린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유바라고 이소낙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였습니다. 요즘에 좀 이렇게 경색이라고 해야 되나? 사회 자체가 이렇게 약간 굳었죠? 되게 옛날에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굉장히 좀 살갑게 다가가는 그런 맛이 있었어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서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조금 살가운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본인도 좀 살갑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이야기 트고서 금방 친해져서 또 완전 친구처럼 되고 그런 경우도 왕왕 있고, 뭐 옆집이나 옆옆집에 떡돌리러 갔다가 뭐 아유 우리 자 다음에 그 다과회 하고 그럴 때 동네에서 한번 와 막 이러면은 그때 막 다과회 하러 가가지고 막 옆옆 아줌마들 아저씨들이랑 막 친해져가지고 같이 과일도 먹고 놀고 뭐 밖에 나가서 다 같이 놀다가 뭐 술도 한잔 마시고 뭐 어디 같이 막 버스 빌려서 여행도 다니고 뭐 그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러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회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잘해서 계속 같이 굴러오던 사람들끼리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응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안 돼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이제 이런 뭐랄까 생활적 차이? 이게 너무 극명하게 이렇게 갈리다 보니 그거에서 오는 박탈감이나 혹은 그런 뭐랄까 텔레비에서는 또 말도 안 되는 막 무슨 뭐 부자랑만 결혼하고 막 뭐 부자랑만 막 연애하고 막 부자가 막 자기를 구해주고 막 만났는데 막 엄청 막 재벌에 막 딸이고 부모 남편이고 남자고 막 뭐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둘둘 가오면서 망상만 심어주고 이러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게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회가 무슨 협심증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말라붙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 막 그냥 길 같은 데 이렇게 서 있는데 하이 오늘 막 날씨 좋네 막 이러고서 막 말 걸고 이러면은 진짜 날씨 좋네 어디 가 옷 진짜 멋있다 막 이러면서 이런 거 하는 게 뭐 버스 탈 때 막 오늘 멋있게 입었는데 오늘 여자친구 만나러 가 막 이러는 거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뭐 그런 걸 보면서 왜 호주나 뭐 미국이나 막 이런 외국 애들이 하는 걸 보면서 와 우리나라는 저런 거 안 하는데 저렇게 살갑게 안 하는데 야 쟤네는 저런 걸 하는구나 되게 서스름이 없구나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워낙 자극적인 요소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기사가 잘 팔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슈화되고 그런 것들이 사람이 관심이 확 많아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에 또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점점 굳어간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바운드리가 점점 커져.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보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요 정도만 이상해도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요만큼의 틀 안에서 벗어나면은 아유 이거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이상해 보이고 이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바운드리가 점점 커져서 아유 이 정도면은 이거 정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양반이여 이러면서 말하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약간 어렸을 때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을 정상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절대 아니야. 그런 사람들 거의 없고 나이 먹을수록 그냥 아유 저 사람들보다 더 미친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저 정도면 정상이라고 봐야지 뭐 막 이러면서 그냥 대충 감으면서 사는 거야. 참으면서 감내하면서 그냥 서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배려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사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봉팬 다음으로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엄마 아빠 잘 지켜주세요.